유종 원로의원 등을 역임한 웅경스님은 평생 투행과 전법, 포교에 헌신하고 남양주 봉선사 중흥에 전념했습니다. 봉선사가 웅경스님 20주기 기신제와 추모집 봉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기획포도 오늘은 강남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입니다. 원명스님은 BTN이 미디어 포교의 선두주자로서 역사와 문화, 감동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중국 우한 주민들을 위해 대만 자제공덕회가 긴급구호를 실시했습니다.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서는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한 특별법회가 열렸습니다. BTN 연속기획보도 명상 인터뷰 첫 번째 순서 청소년 집중명상 해거스님입니다. 금강선언에서 청소년 집중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해거스님에게 방법과 효과, 대중화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명상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안내서 부다의 레시피가 출간됐습니다. 저자 수덕스님은 명상에 대한 가장 긴 시, 멈추고 고요해지는 특급 비밀 조리법이라고 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봉선사 조실과 주지 등을 역임한 운경스님은 평생 수행과 전법, 포교에 헌신하고 남양주 봉선사 중흥에 전념했습니다. 봉선사가 운경스님 20주기 기신제와 추모집 봉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자부대중은 스님의 뜻을 기리고 추모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교정본찰 봉선사의 중흥조이자 이 시대의 선지식이었던 운경스님.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가 어제 경내 청풍로에서 운경당 기홍선사 20주기 기신제와 추모집 봉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오로지 평생을 전법과 수행에만 전념했던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스님의 청정한 일상은 그대로 수행의 본복이었으며 스님의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 포교의 기쁨이었고 스님의 원력은 그대로 삼보를 받들고 가람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틀이 되어 주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스승에 대한 도리이자 보은이라고 여겨 많은 인연들과 함께 이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운경 스님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에 잡혀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으며 종단을 위해서는 원로의원으로 바른 언행을 보였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전소됐던 봉선사를 중창하고 주지와 조실, 문장 등의 소임을 맡으며 본사 중흥에 헌신했습니다. 또 광동학원을 설립해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의정부 일대를 아우르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군 포교는 물론 어린이 청소년과 교도소 포교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운경 선생님은 그때 한 20년 동안 의정부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상자들 인연을 많이 잘 맺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잘 모시지 않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평생 동안을 우리 은사스 미상으로 존경하고 잘 모셨습니다. 근데 상자들은 몰라 그것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살아생전에 자비스럽게 정진하신 것을 존경해서 잘 모셔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은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며 인연법을 강조했던 운경선사가 열반한 지 20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 상구보리 하와중생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제방선언에서 선과 교를 두루 공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역시 운경 큰스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운경 스님께서 수납을 수계법사로 출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님께서 일러주신 몸정성, 마음정성의 가르침과 청정한 일상과 원화하신 성품, 소박한 삶은 저의 수행의 본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스님을 뵙고 싶은 마음, 스님의 추모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법회에서 추모집, 운경스님, 스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를 부처님 전에 봉정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살아생전 기도나 공부는 절대 미루지 말라던 운경스님. 열반한 지 20년이 어느덧 흘렀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사부대중의 마음속에 이어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기획 보도 오늘은 강남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입니다. 원명스님은 BTN이 미디어 포교의 선두 주자로 가치를 더하고 있다며 삼형제사 다큐와 18만에 육박하는 유튜브 채널 등으로 역사와 문화, 감동이 살아 숨쉬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강남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BTN이 항상 영상포교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며 개국 2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BTN은 미디어 포교의 선두주자임이 분명하고 봉은사뿐 아니라 불교계에서 많은 의지를 하는 매체인 만큼 영상포교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계에서 BTN은 그야말로 선두주자를 가고 있어요. 가장 가능성 있고 또 가장 불교계에서 BTN을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상포교에 대해서 BTN만큼 우리가 영상포교를 잘하고 또 앞으로 가능성 있는 것은 BTN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시청한 BTN 콘텐츠는 삼형대사 다큐를 꼽으며 불교의 역사적 인물과 문화가 어우러진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고 격려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삼형대사가 남긴 발자취와 업적 등을 상세히 조명했고 봉은사와도 인연이 깊은 선승의 정신을 빼어난 영상미와 스토리로 풀어내 구국의 영웅을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삼형대사가 사실은 우리 불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 임진왜란에 끼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인데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개발해서 이번에 불교TV에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더불어 BTN의 또 다른 플랫폼이자 18만에 육박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놀라움도 표하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시대적 발걸음에 맞춰 선보이는 BTN의 기획력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원명스님은 BTN의 영향을 바탕으로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고승 이야기와 불교에서 비롯된 지역명, 삼봉우리 등 쉬운 소재로 대중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기대했습니다. 사찰 법문뿐 아니라 불교의 역사와 문화 등으로 대변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식과 감동, 재미를 동시에 전한다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포용할 수 있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이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이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것을 가슴에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시대적으로 그렇으니까. 불교 문화, 불교 역사, 불교의 아주 여러 가지 각종 문화를 어떤 문화적인 포교로 가면은 더 좋지 않겠나. 미디어 포교의 리더로 사부대중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BTN 불교TV. 원명스님은 BTN 개국 25주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중요성을 다시금 회상하며 더 나은 발전과 활약을 고대했습니다. BTN 25주년을 기념을 축하드리면서 항상 영상 포교의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BTN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BTN이 우리 불교 영상포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큰 중국 우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만 자제공덕회가 긴급구호를 실시했습니다.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서는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한 특별법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계 불교 소식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자비단체 대만 자제공덕회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중국 우한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자제공덕회는 의료용 마스크 30만 장, 의료용 가운 1만 4천개, 알코올 세정제 3톤 등 긴급 구호용품을 지난 3일 우한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자선 사업을 주력으로 자비행을 실천하는 자제공덕회는 대만 중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중국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추가 지원을 위한 모금에는 자제공덕회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지부 등이 참여해 국경을 초월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기도와 지원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에서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특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티베트 스님들을 중심으로 열린 법회에서 스님들은 부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세계를 구할 것입니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기도하며 환자들의 건강 회복과 바이러스 소멸을 발언했습니다. 티베트에서도 감염 사례가 늘어나 불안감이 조성되는 가운데 티베트 전통의학을 연구하는 인도 다람살라의 맨치캉 의학연구소가 바이러스 발생을 억제하는 린첸 구조르 린낙첸모라는 예방약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라고 티베트 뉴스포털 파율이 밝혔습니다. 파율에 따르면 이 약은 2003년 중증 급성호흡기 중후군 사스가 발생했던 당시 수요가 높았던 약이며 재고가 떨어졌으나 다시 비축분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세계의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명상이 이 현대인들의 필수이자 가치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상의 열풍,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명상은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사람 사는 세계에 그 문화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명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깊게 연구해서 하나씩 깨달아가고 하나씩 향상돼가고 이렇거든요. 그래 예를 들면은 너무 가뭄에 극심해서 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왜 가물까를 연구하게 되고 먹을 것이 너무 이게 걱정이 될 적에는 그 먹을 것이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되고 전부 자기 생활 속에 부족한 거 질병이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하면 질병을 없앨까를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깊게 연구하고 연구하는 이것이 명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 적이 없이 극하게 깊게 생각하고 또 깊게 생각하고 이게 명상이거든요. 뭐 여러 하나씩 깊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서 하나를씩 알게 되고 병의 원인을 알게 되고 가뭄의 원인을 알게 되고 사람의 갈등의 원인을 알게 되고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역시 명상으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고자 모든 세계가 지금 아주 오히려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상 경쟁 시대예요 지금. 예. 예. 종교에 가리지 않고 이 명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님이 생각하시는 명상의 정의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눈으로 사유하는 것과 귀로 사유하는 것. 또 이게 코로 사유하는 것 이렇게 사유가 그럼 이건 제일 낮은 사유예요. 그 조금 더 깊게 하면 의식이 사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의식이 사유하는 것의 한계는 뭐냐 그러면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사유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그보다 더 깊은 사유는 뭐냐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을 사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의 가장 깊은 명상이에요. 네, 이 명상, 이런 명상의 경지에 이르르면은, 대단히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 멀리 찾아 나오지요. 금강선언의 경우 청소년 10분 집중 명상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 자, 이 몸이 어디서 와서, 이 몸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명상을 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온 데가 궁금해야 명상을 하지요. 네. 예? 그리고 이 다음에 내생이 궁금해야 명상을 하지요,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계속 졸기만 하고 뭐 안 해요. 그래서 얘들을 아 이거 깊게 명상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을까를 명상 소재로 삼아줬어요. 청소년들이 지금 급한 것은 공부 잘하는 것밖에 더 없잖아요. 근데 공부 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명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소재로 삼아준 것이 첫째 아주 가장 적절했고요. 아이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잡념 없이 일념으로 가게 하는 방법을 또 이제 이게 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이제 그 목적이 이미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그걸 가지고 일념하는 방법을 아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념이 되고 나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게 실력이 향상이 되고.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명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이 방법입니다. 10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좀 어떤 거를 좀 집중하고 좀 화두에 삼으라고 좀 말씀해 주시나요?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시키거든요. 몸살 치는 아이들 있고 이게 안 쳐놓으면 생각이 막 수천 간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있고 전부 그래요. 그럴 적에 그 생각을 한 군데다가 묶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게 이제 선생이 스승이 해줘야 될 일이에요. 너는 이걸 가지고 놓지 말아라. 그 사람에 따라서 맞게 거기에 맞게 그걸 딱 주기만 하면 딱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아이는 굉장히 장래가 달라지죠. 그리고 스님 하면 이제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를 이끌고 계신데 올해 계획 혹시 말씀해 주신다면? 지식이 뛰어나면은 국력이죠. 그런데 명상 그러면은 지식 위에 인격이 뛰어나는 것이 공부가 명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세계에서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은 정말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명상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명상 협회에서는 홍보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발심시키고 지도하고 하는 역할을 지금 명상 협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시 앞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환시, 환청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끌려가면은 끌려가지만 말고 아 오늘은 아이고 묘하게 환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네. 그러고 놔버리면 되고 환청과 같은 일이 일어나네. 그러고 놔버리면은. 그러면은 다시 그 일은 안 일어나고 또 더 깊게 정화가 돼 갑니다. 이게 마음이 점점 정화가 돼 가니까 이런 상태도 생기고 저런 상태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다 거쳐 가서 조용해지면은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모든 세상에 대한 궁금증,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간절하게 일어나고 간절하게 일어나는 것.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명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왜 이럴까 간절한 마음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걸 일으키라고 가르쳐도 못 일으킨다 이 말이라. 그런데 자기가 일으킬 줄 안다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이제 세상을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명상의 정의부터 효과 또 청소년 집중 명상 같은 명상의 어떻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얘기를 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상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안내서 붓다의 레시피가 출간됐습니다. 저자 수덕스님은 명상에 대한 가장 긴 시, 멈추고 고해지는 특급 비밀 조리법이라고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도 간디 자연 치료대학을 졸업하고
간디 자연치료병원 등에서 환자들을 돌보다 달라이라마를 만나 명상과 출가의 길을 걷게 된 수덕 스님이 쉬운 명상 안내서 부다의 레시피를 출간했습니다. 수덕 스님은 복잡한 시스템에 맞춰 쉼없이 달리는 현대인에게 부다의 레시피가 일종의 방지턱이 되고 고요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하나의 방지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이게 곱씹어 보는 것으로 한 번 읽고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그대여 앉으라. 앉아야 생각할 수 있다. 수덕 스님은 바쁜 일과에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행복의 근원,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으로 명상을 강조했습니다. 멈췄을 때 그 깨달음의 크기가 더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그것은 이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만큼 앉아 있어야 한다. 생각해야 된다. 명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은유적으로 풀어낸 부다의 레시피는 여는 시를 시작으로 그대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니다. 비어있음. 지금 이 순간이다. 기쁨과 슬픔은 항상 같이 오는 것 등 여섯 개 장으로 나눠 깨달음과 명상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스스로 부다임을 일깨우고 그 방법으로 명상을 제안하는 수덕 스님은 명상을 나를 찾는 조리법, 부다의 레시피라고 은유적으로 강조합니다. 특히 초보자를 위한 명상 성공 3단계, 명상을 시작하는 법 등을 소개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명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등을 역임한 원파당 해정대종사 열반 9주기 추모다례제가 지난 13일 괴산 각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는 법주사조실 월서스님을 비롯해 금오문도 운영위원장 도공스님, 법주사주지 정도스님, 중앙종회 의원 정덕스님, 원파문도회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월서스님은 해정스님은 경율론 3장에 능통하고 참선 수행정진에 매진하셨으며 탁월한 행정력과 애종심으로 총무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많은 존경을 받으셨다며 추모했습니다. 전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은 원파문도회를 대표해 동참한 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953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해정스님은 조계종 제14대 총무원장과 원로의원 등을 역임하고 2011년 2월 괴산 각연사에서 법납 59세, 세수 79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제주 천룡사 회주 정암당 향운대종사가 지난 14일 세수 86세, 법납 67세로 입적했습니다. 향운스님은 1955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1958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범어사 대교과를 수료한 스님은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사회교무부장과 제주 불교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0년 제주 천룡사를 창건하며 제주 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스님의 영결식은 내일 천룡사에서 천룡사장으로 엄수됩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있는 일을 일상 다반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다반사란 불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다반사를 직역하면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을 뜻하는데요. 지극히 일반적이고도 당연한 일로서 선종에서는 참선 수행을 하는 데는 유별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곧 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선이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게 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정신 집중의 수행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차와 선을 한 맥락으로 보고 다선 일려라는 말을 쓰는데요. 불가의 수행자들은 차를 자주 마셨는데 차 마시는 정신에 선이 있고 선하는 과정에서 도가 통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불법은 그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닌 평범한 생활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는 불법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불교 용어 나들이 김민정입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